네, 자 그럼 오늘의 히든카드 박준현 운용형님의 카드부터 만나봅니다. 먼저 키워드 어디서 찾을까요? 예, 네, 반등이 나오면 2차전지 아니면 저는 반도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2차전지 네. 중에서 장비 종목적으로 가져왔습니다. 2차전지 장비 쪽으로 이제 시장이 조금 살아나기 시작할 때 좀 꽃을 필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지금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자세한 설명도 들어볼게요. 예, 일단은 2차전지 하게 되게 되면 최근에 2차전지 이제 소재 관련 종목들 중심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재 관련 종목들은 제가 보기엔 충분히 하락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분기 때도 어닝 쇼크고 2분기 때도 어닝 쇼크고 3분기 때도 안 좋고 네. 4분기까지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양극재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메탈 가격이 판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네. 근데 주가는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여기다가 중국의 LFP 배터리 공세에 따라가지고 가장 피해주가 인식될 수 있는 것 자체가 양극재 관련 종목이거든요. 네. 이런 노이즈 때문에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인데 장비 종목 같은 경우는 반면에 실적은 좋습니다.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빅사이클에 진입을 하면서 실적들이 좋거든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덩달아서 좀 때려지고 있는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쪽이고요. 네. 장비 업체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최근에 2년 동안 수주가 1조 3천억에서 4조 원 정도까지 해가지고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됐거든요. 그게 이제 3분기부터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좋아진다. 그런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으로 찍히면서 또 향후에 수주 잔고가 쌓이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중에서 한 종목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느냐죠. 그렇죠. 2차전지 종목들 너무 많기 때문에 먼저 후보 종목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섯 가지 히든카드 들어옵니다. 바로 뒤집어서 확인할게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자, M플러스 있고요. PNT, 하나기술도 들어가 있어요. 네. CIS 빼놓을 수 없고요. 네. 코인테크와 필에너지라는 종목까지 후보군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박준현 운용형님의 히든카드는 어떤 종목이죠? 네, 제가 이 히든카드 종목 중에서 두 번 추천한 종목이 있는데요. 네. 장비 종목 제가 한 번 추천했거든요. 네. M플러스를 다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시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가시간 이유가 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15,000원에 추천해 드렸거든요. 7월 네. 26일이었더라고요. 네. 네. 근데 2, 3일 있다가 제가 손절 가격이 좀 낮게 제시하는 바람에 바로 손절이 바로... 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렇죠. 2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목표 주가 1차가 18,000원이었고 그렇죠. 2차가 2만 원이었는데 2차 목표 가격까지 딱 2만 원 찍고 맞아요. 주가까지 14,000원인데 제가 추천 가격보다 좀 더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 자체가 그때는 제가 이제 7월 25일, 6일이었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가 2분기 실적이 발표가 안 됐습니다. 네. 네 근데 이 회사가 이따 점검해 드리겠지만 실적이 2차전지 장비 종목 중에서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가장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을 다시 포인트로 잡아서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가져왔다는 걸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예산은 이제 그 턴키 방식, 2차 조립 공정 과정에 턴키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턴키라는 것 자체가 일괄적으로 그렇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객사 대부분, 입장에서는 그냥 한번 맡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특히 이제 신생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길 따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많이 선호한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회사가 이제 본래 실적이 그동안 안 좋았던 것 자체가 SK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았는데 SK가 이제 자금 조달에 성공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투자가 되거든요. 그 부분 자체가 회사가 2분기부터 실적이 이제 반영이 지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현재 수주 잔고가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4,361억입니다. 2021년도에 1,895억이었는데 2022년도에 작년도 2,951억, 현재 4,361억이고 최근에도 영업 기밀상 수주를 비밀 유치 때문에 공시 안 한 데가 있지만 몇 개 수주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그동안 SK 원쪽에 많이 좀 치중돼 있어가지고 할인을 좀 받았는데 최근에 유럽의 회사들 예사가 과거에 2021년도 노스볼트한테 공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레퍼런스 때문에 유럽의 신생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우어네스트 에너지라든가 그다음에 엠비전 ASC라든가 다양해지네요. 다양해지면서 네. 특히 신규 공급 업체들이 상당히 단가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규 업체들 중심으로 매출이 다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사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예사가 현재
캐파 자체가 5,500억인데 2025년도에 지금 1조 원 정도까지 늘린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수주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제 실적을 이 회사 실적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이 회사가 그 2분기 때 영업이익이 무려 138억이 나왔습니다. 2차전지 장비 회사 중에서 2분기 때 영업이익이 가장 많은 회사가 그 PNT라는 회사입니다. PNT가 160억 나왔어요. 예. 예. 근데 PNT하고 윤성 FNC가 시가총액이 1조 3,4천 1위거든요. 네네. 근데 예상 시가총액이 2천억 됩니다. 와, 영업이익은 거의 2조 정도 나왔어요. 네.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네. 예. 가장 아마 좋게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까요? 다른 윤성 FNC라든가 뭘 중심으로 해가지고 PNT도 실적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고요. 다들 예상치 좋게 나온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네. CIS 정도만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 정도. 네.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밸류를 보시게 되게 되면, 예, 증권사 약간 보수적으로 본 것 같은데, 오히려 PER 단위로 9배거든요. 네. 지금 PNT가 지금 17, 8배입니다, 올해. 예, 기준에서. 상당히 2차전지 장비회사 중에서는 주가가 상당히 좀 싸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매 전략을 좀 보시면. 네. 일단 현재 가격 정도에서 충분히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2만원대에서 주가 좀 내려왔으니까, 현재까지 좀 접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매도 목표는 지난번에 제가 1차 18,000원, 2만원, 2차 2만원 제시해드렸거든요. 이번도 똑같이. 대신 네. 지난번에 제가 손절 가격을 13,500원을 제시해드리면서 좀 나가버렸었는데, 손절 나가버렸었는데, 이번 손절 가격을 12,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카드 M플러스입니다. 이번에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